경기도 판교의 한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인도 3명이 숨지고 7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번에도 부실 공사, 허술한 안전관리가 부른 사고로 보입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연간 19,000여 명이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고 있습니다. 그중 건설업 근속기간별 재해자 수를 살펴보면 6개월 미만의 신규 채용자들에게 발생한 재해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신규 채용자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하여 신규 채용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진다면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이 당신의 생명을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건설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전기 및 전기 공구 및 작업에 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작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전기 및 전기 공구들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많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사용 방법과 관리 방법에 대하여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전기 및 전기 공구는 전기를 사용하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접지입니다. 접지는 감전사고 시 흐르는 전류의 90% 이상을 잡아주어 감전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간혹 접지가 되어 있지 않은 공구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살펴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전기 및 전기 공구는 현장에 들여올 때 바로 안전관계자에게 알려 점검을 받아야 하며 관계자에게 점검 필증을 받은 전기 및 전기 공구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분전반입니다. 분전반은 현장에서 전기가 필요한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분전반은 항상 전기가 통하고 있을 수 있으니 임의로 만지거나 조작해서는 안 되며 담당자만 조작하도록 해야 합니다. 분전반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전반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바로 분전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연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임의로 분전반의 식원 장치를 둔기 등으로 파손하여 사용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분전반 콘센트 하나에 플러그 하나만 연결하여 사용하며 문어 발식으로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세 번째, 주변의 전선을 정리하여 다른 근로자가 걸려 넘어지는 등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은 작업 조명등입니다. 작업 조명등은 어두운 작업 공간을 밝게 해주는 전기 공구로 어두운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반드시 설치하고 작업해야 합니다. 작업 조명등은 임의로 제작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기성품을 사용하고 제품이 찌그러지거나 부서진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합니다. 작업 조명등을 사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명등은 물에 닿거나 약간의 충격에도 깨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전선 피복이 벗겨져 감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접지는 조명등에 따로 결속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 전에 전선이 벗겨진 곳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투피형 플러그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깨진 플러그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네 번째, 조명등에 연결된 전선은 연결 부위가 직접 힘을 받지 않도록
중간에 묶어줘야 합니다. 다음은 용접기입니다. 용접을 하는 홀더의 피복이 벗겨져 있는 경우 감전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용접 작업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접 작업을 할 때 전용 안전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접지선은 접지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5m 이내로 설치합니다. 세 번째, 용접기에 전격 방지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동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 용접 작업 시 반드시 인화성 물질이 없는 장소에서 작업을 해야 하며 볼티비산 방지포를 사용하여 화재를 예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작업하는 아래쪽에는 다른 근로자가 작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장 주변에 사람이 다니지 않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변에 반드시 소화기를 배치합니다. 일곱 번째, 용접기는 전용 보관함에 보관하고 전선은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둡니다. 다음은 작업 릴선입니다. 작업 릴선은 전기 작업을 할 때 쉽게 전원 공급을 하기 위해 쓰는 이동식 전기선입니다. 작업 릴선에는 2P 종류와 3P 종류가 있으며 2P는 접지가 되지 않으므로 작업 릴선으로는 반드시 3P 종류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작업 릴선은 바닥에 전선이 닿지 않도록 전선 거치대에 걸어놓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작업 릴선을 사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전선 피복이 벗겨져 감전되는 사고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누전 차단기가 부착된 릴선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작업 릴선을 풀어서 사용할 때 마지막 두 바퀴는 고정시켜서 연결 부위가 직접 힘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세 번째, 폐기 조치가 떨어진 릴선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핸드글라인더입니다. 핸드글라인더는 크기가 작고 사용이 쉬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연사기의 한 종류로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숫돌로 금속 등을 자르는 전기 공구입니다. 핸드글라인더로 작업할 때 반드시 보호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용도에 맞는 숫돌을 선택하여 작업해야 합니다. 핸드글라인더로 작업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핸드글라인더를 사용할 때는 보안경과 마스크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용도에 맞지 않는 숫돌을 사용할 시에는 숫돌이 파손되어 눈을 다칠 수 있으니 반드시 용도에 맞는 숫돌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숫돌을 교환할 때는 반드시 시운전을 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 이중 절연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사용 후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 보관함에 보관합니다. 여섯 번째, 물기가 많은 장소에서는 작업하지 않아야 합니다. 용접 사고라기보다도 작업자의 이제 실수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장소가 협산 이런 곳에서 급한 마음에 보안면을 착용을 안 하고 보안경만 착용하고선 용접 작업을 하다가 얼굴에 화상을 몇 번 입은 적도 있고 또 눈에 불똥이 들어가서 눈동자 화상 입은 적도 있고 또 우천시에 뭐 바쁘다는 이유로 작업을 강행하여서 감전사고인데 우리는 좀 깜짝 놀랐다는 이런 사고를 몇 번 경험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관리자나 근로자나 서로 이야기하고 이해관계를 맞춰서 우천시에는 작업을 안 한다든지 협소한 장소에서는
모든 작업 여건에 맞는 준비가 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 및 전기 공구를 이용하여 작업할 때 이것만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및 전기 공구를 들여올 때는 안전 관계자에게 점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꼭 3P용 제품만 사용하시고 접지 설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작업 전에 시운전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도에 맞는 보호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이 손상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습기가 있는 곳에 전선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작업 후에는 반드시 정리정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건설 현장에서 신규 채용자들이 사용하는 전기 및 전기 공구는 공구번이 전기입니다.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한 번의 부주의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만들 만큼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한 재해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작업을 하기 전 위험사항을 숙지하고 항상 기계기구의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